하여간 장만정은 그거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아버님 댁에 생활비 붙였다. 어, 그거 잘했어. 응. 아, 근데 여보, 장만님 뭐 오늘 뭐 속상한 거 있으신가 봐. 왜요? 아, 글쎄, 저기 뭐 오늘 어머니 좀 하루 종일 좀 심각해 하시더라고. 응? 아유, 이쁘시다 우리 할머니. 이발하시네? 네. 누구신지 항상 감사합니다. 엄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저녁에 우리 태준이랑 다 같이 불러서 저녁 같이 먹을까? 나 토종돼지 사왔는데. 쟤들끼리 먹긴 해버려 또. 왜요? 신혼이잖아. 쟤들끼리 놀긴 해버려 또. 자, 여기 받아. 응? 빨리 나왔네, 여권. 근데 언제 떠나는 건가? 모레 아침 비행기입니다, 장모님. 응. 예, 넌 노래교실에는 지장 없겠냐? 예, 휴강했어요. 휴강이고 뭐고 관도 버려, 거기. 이보게, 예. 얘 데려가서 자네 공장에 적당한 자리 하나 만들어보게. 우선은요, 천안 관광부터 시키고요. 저 그럼 지들 갑니다. 천안, 모레 보자고. 엄마, 언니, 우리 영채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줘요. 아주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대문 그냥 콱 잠궈버리세요. 엄마, 내 핸드폰 줘요. 안 돼, 압수야. 아, 예, 그거 줘라. 아이고, 오빠. 아, 그리고 아, 저녁이나 먹고 내려가지 그냥 가려고 그래. 아이, 글쎄요, 상선 도청 게 있는데요. 예, 아이, 저 저녁에 은행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갈 사람들은 그럼 어서들 가라. 예, 네, 길도 먼데. 예, 저 응. 쉬세요. 그래, 그래 갈게요. 오빠! 오빠, 영채 언니네 부모님들 가셨어. 영채도 들어가대? 아니, 영채 언니는 대문밖에까지만 나왔다가 도로 들어갔어. 다행이다. 괜찮은 모양이다. 전화해봐. 아니야, 기다려. 괜찮으면 제가 전화하겠지 뭐. 아, 다행이다. 그지 오빠는? 아휴, 야, 자꾸 얘기한다만 너 이런 연애 꼭 할래? 해야겠니? 오빠는 왜 그런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 한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머리가 터져도 지켜줘야지. 아, 그래. 잘못했어. 나 잘못됐다, 대야? 어, 어서 와라. 김장훈이요? 예, 저 영욱이가 야근이라서 저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장인어른. 어, 그래, 잘 왔다. 아, 여보, 아, 그 사람 불러. 당신 그 못 고친다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싱크대가 샌데나 어쩌대나. 아, 저기 어디 같은데. 아, 그렇지, 어머니? 그러게 알 수가 있나. 예, 사람 빨리 불러라. 저, 물이 샌다고요? 어, 왔구나. 어, 응. 왔어? 어떻게 세는데요? 아이, 몰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 예전에는 사돈 어른이 다 와서 잘 봐주셨는데 너희 둘이 결혼하는 바람에 너희 아버님도 못 부르고 이게 뭐냐. 제가 좀 볼까요? 어, 그래. 프레쉬 좀 줘보세요, 장모님. 어, 그래, 여기 있어. 장모님, 공구함 좀 주실래요? 아유,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어. 아니, 스패너 같은 게 없다고요?
몰라. 여보, 우리 집에 공구함 없죠? 뭐 있을걸? 혜진씨, 나 파이어 왔지? 아니, 너 어디 갔지? 이제 안 세죠, 할머니? 어, 말짱해. 잘 거치네. 응? 에이, 저런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집 남자는 술 엉터리야. 자네 장인 형광등 하나도 제대로 못 바꾸잖아. 뭐하지 마라. 형광등은 고친다. 아니, 저 뭐 고치실 때 있으면요, 저 부르세요. 얼른 와서 저녁이나 먹어. 네. 근데 삼촌은 어디 가셨습니까? 언제 가신댔죠? 내일 모레요. 미소 씨, 미소 씨가 지금이라도 가지 말라면 저 안 갈게요. 가지 말까요? 예? 가세요. 어디 계세요? 언니, 저 왔어요. 그래. 아침엔 죄송했어요. 제가 속이 너무 좁아서 죄송했어요, 언니.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그런데 얘, 내가 너더러 싫은 소리 하자고 그런 건 아니었어. 너 그건 알아야 한다. 어머님. 아무려면은 내가 너 시집자리 시키러 거기 찾아갔겠니? 말했잖아. 너 없는 동안에 내가 탈청소라도 해주려고 갔었는데, 아니 너희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신다니?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두라니, 어?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 아니, 너 나가 있어, 너는. 아니, 사준이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 지금 울어요? 어? 아, 조용히 해, 이거사. 아예 태희가 하게 그냥 놔둬. 이거 아무나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할게요, 형부. 아니, 괜찮아. 말해봐, 왜 이렇게 빨리.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우리 엄마가 네 앞에서 눈물을 다 흘리냐고, 어? 아, 여보. 말해봐. 왜 그래? 아니, 어떻게 했길래 우리 엄마가 이러시냐니까, 어? 어? 아, 여보. 아, 그만 두라는 데 얘가 왜 이래, 정말. 야! 아, 엄마. 아니, 왜 말을 안 해? 아니, 뭐 때문에 집안에서 큰 소리 나? 응? 여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조용해, 이제. 알았어요.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 제가 완승한 겁니다, 장인어른. 그래. 내가 쳤어. 주세요. 뭘? 돈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오늘 저녁도 공짜로 먹고 용돈까지 받아갑니다. 저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 번 더 하고 가. 아닙니다. 오늘 그만하죠. 할머님, 어머님, 저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잘 가거라.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래. 아이고, 애가 부침성이 좋지? 아니요. 전세적 지금 지가 애쓰는 겁니다. 비유가 좋은 편도 아닌데 지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갈게요. 제발 덕분에 자네 어머니들어 부스부스 드나들고 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 자네가 알아듣게 잘 말씀을 드려. 아휴, 아침에 그것 갖고 사돈하고 조금
마음도 서로 상하고 했는데 여자들은 자기 살림 남이 들여다보고 하는 거 참 싫거든. 네. 저녁 잘 먹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 그래 잘 가. 저 영욱이 야근할 땐 집으로 와서 저녁 먹어. 예.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유, 진정하고 좀 그만해. 어? 엄마! 왜 그래, 누나? 아, 천아, 나 진짜 속상해, 나.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또 영욱이 때문이야, 누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나,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 뭐지? 나, 누나가 영욱이한테 귀찮은 존재 되는 거 싫어. 아니, 천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버려 둬. 아, 왜 괜히 참견을 해서 누나 속상하고 그러니?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나 참견 안 할 테니까 우리 엄마 울지만 말게, 등신아. 아, 여보, 아, 저거 어디 있다? 아, 조심해, 아, 조심해, 여보. 무슨 일 있었니, 태야? 또?